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테스트 이벤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국제 스키어맨 관계자가 내일 입국해 관계자들과 만납니다. 올림픽 준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체부와 조직위의 행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현숙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가 LPGA 투어 세계 대회 연속 정상을 노리는 가운데 장하나가 LPGA 호주 오픈 둘째 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해외 스포츠 박주민 기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